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죠. 오늘은 그 능곡 재개발지구 롯데건설 현장에 경비실 두 개 내리러 왔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아마도 그 기록 화면처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능곡이 바뀌는 그 모습 중에 일부분이죠. 그 지난번에 능곡 그 재개발하기 전에 여기 철거하던 그 영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철거가 다 진행된 이후에 지금 그 건설 현장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하고요. 그때는 이제 철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건물들이 남아 있었죠. 이제 오늘 들어가 보면은 그 건물이 완전히 다 철거가 돼 있겠죠. 오랜만에 동영상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능곡교회가 있던 앞에 후문이죠. 이것도 후문이 하나 있어갖고 이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 철거가 됐죠. 건물들이요. 이제 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롯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이곳에 들어설 거예요. 이곳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곳이에요. 지난 이제 9월 3일 영상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일부 철거돼 있고 건물 몇 개 남아서 이제 철거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죠. 주위에 아파트랑 건물 몇 개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차차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제가 이제 계속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제 올 때마다 틈틈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면에 노란색 원안에 보면은 저에게는 저희가 추억의 건물이에요. 90년대 말 저기서 제가 PC방을 했었는데 아주 그냥 레전드 PC방이었습니다. 이름은 버추얼시티 PC방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이제 제가 짓고 컴퓨터만 이제 다른 사람들 시켜갖고 업자들 시켜서 세팅을 했고 나머지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다 구상을 해서 이제 PC방을 시작했던 곳인데 뭐 크진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PC방에 오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능곡중학교 다니는 이제 시아준수라든가 또는 이제 은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 PC방에 왔었어요. 우리 단골이었죠. 그 이제 PC게임 잡지도 많이 실리고 좀 유명한 PC방이었어요. 어떻게 따지면요. 이제 그때 이제 손님들 참 그립네요.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때 이제 저희 PC방은 최초로 실행한 게 많죠. 뭐 화상용 캠이라든가 고가의 로지텍 A7 타이베리안선 전자도 설치 등등 뭐 하여튼 레전드 소리 들을만 합니다. 전국대회 한 적이 있어요. 타이베리안선 대회 전국대회에서 PC방 2등. 그때 실력자 중에서는 우리 이제 PC방에 오는 단골손 중 하나는 세계 1위였어요. 레더 순위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에 가서는 거의 1등을 못했죠. 당시 1등 상금 1억 원이었는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레전드 PC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 잡지책은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2019년 12월이죠. 앞에 자막에 보면은 시아준수를 신하준수라고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땅은 제가 지게차로 처음 밟아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이 지게차가 빠질지 안 빠질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제 처음 가는 땅이다 보면은 저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날 땅이 얼어갖고 날씨가 좀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땅이 얼어갖고 다행스럽게 지게차가 빠지지는 않더군요. 근데 만약에 비 온 다음 날이나 좀 날씨가 풀릴란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지게차가 빠질 것 같아요. 좀 심란한 땅이죠. 원래 건설 현장들이 다 이렇죠 뭐. 근데 원래 이런 길은 이제 단단한 땅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땅은 지금 비가 와버리면 미끄러워요. 일단 지게차가 미끄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심란해죠. 그래서 이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거랑 단단한 아스팔트에서 일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가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창고나 뭐 공장이나 이런 곳은 땅이 단단하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데서 영업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시큼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대규모 건설 현장에는 이제 낙하산 지게차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따라다니면, 건설에서 하면 따라다니면서 그 계약을 해갖고 일을 하는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계약된 지게차들이 아직 이제 오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 이제 초창기나 또는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럴 때 저희 이제 지역 업체 지게차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좀 자재가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일을 할만하다 보면 이제 그 지게차를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일이죠. 뭐 처음에 이제 처음이 일이 힘든 거예요. 토목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땅이 아주 개판이거든요. 어떤 뭐 뭐가 체계가 아직 안 잡혀갖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뭐 옮기기도 하고 지게차도 빠지고 그런 게 다 초반이거든요. 그러고선 일도 많진 않고 시간만 많이 가고, 그래서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현장은 저희는 솔직히 싫어합니다. 지역에 있는 그 떴다방 지게차들은. 그렇지만 이제 또 전화를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은 하죠, 물론이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런 데서 열심히 이제 처음에 불렀을 때 이제 펜스 막 내리고 뭐 컨테이너 내리고 열심히 잘해드리면은 뭐 계속 나를 쓸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열심히 해드리고 뭐 시간이 좀 초과돼도 뭐 현장이니까 뭐 더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솔직히 몇 시간 쓰지도 않았는데 또 결제는 또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회사 결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한 달도 다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도 못 받은데 벌써 다른 지게차가 계약된 지게차가 들어와 버리니까 허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드려봤자 이건 뭐 내 현장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면은 진짜 간혹가다 그냥 싸우고 발뺌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현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일 시켜주시면 고마우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 현장을 끝까지 하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근데 이제 솔직한 마음과 그 심정은 그렇단 얘기죠. 제가 이제 끝까지 할 현장도 아니기 때문에 애착을 갖지 않고 뭐 내가 이 현장을 할 거라는 희망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내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동생 후배인데 그 후배도 이제 집 앞에 아파트 현장이 벌어지면서 차량을 늘렸어요. 기사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일을 많이 했죠. 어느 날 이제 계약된 지게차라고 들어오는 순간 밀려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이제 같이 계약, 건설사 계약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은 그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 업체로서는 좀 허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갖고 초반에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이제 그 지역 업체들이 그쪽 현장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불러도 지게차를 대주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서로 좀 손해가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일을 못해서 손해가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이제 작업 진도가 안 나서 손해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치만 이제 저희 지역 지게차와 그 이제 낙하산 지게차 하시는 분들, 둘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게차가 여기 바빠졌을 때, 지게차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지역 지게차를 조금씩 불러 써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협조를 하다 보면은 둘 다 다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계약된 업체들은 이 원청과 계약할 때 그 요금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40분에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곳 이제 원청 계약할 때는 그렇게 받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가가 엄청 싸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아파트 계약된 지게차가 바빠갖고 지역업체 쓰게 되면은
본인들은 뭐 돈을 조금 받으면서도 지역업체 6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을 적게 주면서 쓰려고 그러면 또 지역업체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인데 좀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여튼 그냥 지게차인데, 똑같은 지게차인데 뭐 자가용 지게차도 있고 영업용 지게차도 있고 낙하산 지게차도 있고 영업용 지게차 아니 떴다방 지게차도 있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거나 서로 좀 뭐 이것저것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내일내일 따질 필요 없이 뭐 부르면 가서 일해고 돈 받아오고 뭐 그럼 되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일한 것만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데 욕심이 없습니다. 이 큰 현장을 저보고 이제 하라 그래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 여기서 이제 뭐 두 시간 일하느니 떴다방 가서 메탕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몸이 편한 게 낫지 이런 아파트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강도가 벌써 틀립니다. 저희 떴다방하고 여기 이제 현장에 상대하는 지게차하고는 일하는 강도가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날라리처럼 설렁설렁하게 일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하지만 일을 이제 쉽게 설렁설렁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저는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 현장에서 상주하려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 해 떨어질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이 있든 없든 이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태생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월급 생활을 한 적이 몇 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그 월급 생활할 때도 이제 그 아는 형님, 그때는 매형이었죠. 매형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웠단 얘기죠. 지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면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낙하산 오시는 분이 또 아 지금 거의 바쁜데 좀 한번 해줄 수 있냐면 가서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흔쾌히.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현장을 저한테 맡기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는 이제 줘도 안 하니까요. 저한테 들어와도 저는 이제 큰 다른 지게차 업체로 넘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데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지게차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이제 경비실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좀 멀 때는 지게빨을 꽂은 다음에 양옆을 딱 벌려줘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게빨이 콘테이너에 꽉 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이게 뭐 미끄러지거나 그럴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콘테이너 들었을 때는 후진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후진으로 이동해야지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는 이렇게 후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 블랙박스나 이런 카메라에는 볼 게 없죠. 어쨌거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역시 이 비포장 현장에서는 엄청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 컨테이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흔들리더라도 이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구한 게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바라 그래갖고선 지게발에 하나씩 대구선 그걸 갖다 이제 뭘로 묶어서 운반을 하고 그러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큰 현장은 안 들어가니까 그런 포스트바 같은 것까지 갖추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 현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갖춰야 될 거예요. 아마도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건설사가 그걸 채택을 하고 있죠. 일단 이제 이거 원래 위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문 옆이 위치인데 거기 이제 세륜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근처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또 제자리 잡으려면 지게차 또 부르겠죠. 제가 올지 다른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고 한적한 곳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하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겨우 이거 컨테이너 두 개 하차하는데 지금 한 타임이 다 지나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인가 해갖고 이제 사인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 잠깐, 이렇게 칼 콘테너 밀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밀다가 잘못하면은 발이 튕기면서 이 콘테너를 찍으면은 구멍이 나버려요. 어쨌든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더니 차가 또 한 대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뭐 한 2시간 사인하고 가면 좋겠죠. 뭐 딴 데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나 뭐 일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멀리 이제 화물차 한 대가 보이죠. 뭐를 싣고 왔을지 궁금하겠네요. 아 저 유로폼을 싣고 왔다는데요. 지금 내려야 될 곳이 요 지금 세륜기 공사하고 있는 정문 앞에 이제 세륜기 설치하고 있는데 세륜기 주위로 이제 공구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유로폼하고 그 이제 부자재를 조금 싣고 왔다네요. 이제 어디다 내려야 될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륜기까지 가려면 조금 내려가야 되거든요. 비탈길인데 지게차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만큼 땅이 단단할지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램프 중간에 내려놓기로 얘기는 됐어요. 이제 차 들어오면은 차를 화물차 자리에 선정해 준 다음에 한번 하차하도록 해볼게요. 간단하죠. 짐은 그냥 유로폼 한 다발하고 목재 한 다발하고 뭐 뒤에 조금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물차가 자리를 잡아주죠. 이때는 이제 화물차 자리 잡을 때는 지게차가 가장 작업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다가 화물차를 세워달라고 하면 돼요. 이제 화물차 역시 이제 지게차가 원하는 곳에 내 차를 잘 대주실 거예요. 유로폼 한 다발 간단하죠? 이건 뭐 맨날 보는 자재니까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없죠. 이제 하도 많이 박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 원래 후진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제 내려가서 놓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사가 있긴 한데 그렇게 센 경사는 아니에요. 이제 땅만 조금 단단하면은 지게차가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해갖고 이제 앞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램프 중간에 놓기로 했는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이제 바짝 안아야 되겠죠. 수평으로 좀 잡아주려면요. 중간쯤 갔는데 이게 땅이 비틀고 좀 연하다 보니까 발이 안 빠지네요. 다시 조금 들고선 좀 후진한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다시 뺐는데 역시나 발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밑에 고여갖고 뺄려다가 지금 땅을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 세륜기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램프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뭐 잘 올라올 것 같아요. 못 올라온다면 뭐 여기 또 현장이니까 뭐 불삭기나 뭐 장비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운행이 안 된다면 제가 또 다른 지게차를 불러야 되겠죠. 어쨌거나 땅이 얼어서 금방 올라와 버렸어요. 애 먹지 않고. 지금 이제 이거 목재를 하차를 하는데 이 목재 뒤에 무슨 자재가 하나 실려 있거든요. 요거를 못 보고 확인을 못하면은 발을 모르고 그냥 세게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팔레트에 의해서 저쪽 그 화물차 문짝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뒤에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도 한 2cm 정도 밀고 들어가 버렸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갖고 아까 보긴 봤는데 또 일하다 보면 막상 잊어먹거든요. 2cm 정도 밀려 들어갔는데 다행히 적재함이 찌그러지진 않았습니다. 뭐 잘 확인해야 돼. 큰 짐 뒤에 짐이 뭐 있을 때는 발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돌파레트인데 앞에 거 하나 뜨다가 그거는 뭐 사실 일부러 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고 지형에 의해서
그 턱 같은 게 살짝 넘으면서 발이 쭉 밀고 들어갔는데 그게 뒤에 팔레트를 밀고 들어가고 뒤에 적재함이 약간 찌그러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일한 거 플러스 돈을 보태갖고 7만 원을 물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그때가 지게차금 4만 원인가 할 때인데 오히려 3만 원 보태갖고 물어주고 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경우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일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화물차가 또 한 대 와 있네요. 이번에는 무슨 또 경비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는 경비실이 세 개나 되나 보네요. 경비실 콘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발판하고 이제 그 발판을 설치하는 뼈대가 좀 있는데 하여튼 요것도 이제 경비실은 여기서 하나 내려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 내려놓는다고 하네요. 그럼 또 경비실을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이나 무슨 창고나 뭐 그렇겠죠 이것도. 근데 이 콘테이너가 문을 열어보니까 지게빨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요런 거는 조금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땅은 똑바르지 않지. 자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땅이 물러갖고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화물차 위치를 한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하부를 뜨게 되는데 하부를 뜨게 들고 또 높이 들고 또 이 땅이 평평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확실히 구멍이 있는 그 콘테이너보다는 이거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집부터 빼다 보니까 뒤에 이제 발판 실려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들어줘야지 짐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짐은 뭐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콘테이너가 작은 거기 때문에요. 그 대신 이제 신경을 바짝 써서 내려야 된다는 거. 땅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 콘테이너 보통 콘테이너 내리는 것보다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움직이는 듯 많은 듯 해갖고 어쨌든 물건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대로 이제 또 후진해갖고 한적한 곳에 이제 하차를 하면 됩니다. 요거 하차하고 나서는 이제 저 이제 발판을 내리러 또 움직여야 되겠죠. 어쨌든 이 현장은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대째 내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이 크리스마스 연휴들은 잘들 보내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들은 뭐 이제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뜻 있는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것이는 쉬어야죠. 쉬어야 제맛이죠. 오늘 동영상은 조금 길죠. 왜냐면 30분이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많은 편집을 안 하고 길게 잡은 이유는 이제 오늘 동영상은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우리 그 능곡지구의 발전하는 것, 바뀌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였던 곳이 나중에 이제 볼모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그걸 이제 남기는 거죠, 제가. 요거는 뭐 10년 후에 봐도 이제 또 아 예전에 이랬었구나, 10년 전에 이랬었구나, 20년 전에 이랬었구나 하는 그 하나의 기록 다큐멘터리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많이 주절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본 같은 게 없어요. 대본이 없다 보니까 가끔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말이 틀리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 사실은요. 대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대본을 또 쓰고 이러는 것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현재 이렇게 대본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다가도 지게차 일이 들어오면 가서 또 지게차 일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끊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30분짜리 넘는 동영상 한번 편집하려면은 정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한 3일 걸린 적도 있어요. 요즘 시간이 더 없다 보니까
많은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짧게라도 많이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올리더라도 좀 뭐 볼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사실 지게 차이라는 게 뭐 볼만한 건 없어요. 다 똑같아 항상이요. 이제 그 위치만 틀리고 물건만 틀리고 이럴 뿐이지 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제 막상 지게차가 별일 다 한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이럴 땐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걸 보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재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어요, 솔직히. 그걸 다시 한번 영상 편집하면서 보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일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 반성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렇게 할 걸 하는 느낌도 있고. 일단 요 발판부터 그냥 한 다발 딱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판은 간단하죠. 뭐 미끄럽지도 않고 또 밴딩이 잘 돼 있어 갖고 믿을만한 자재입니다. 제가 이거 여태까지 밴딩 풀어진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물론 풀어질 수도 있겠죠, 막 다르게 되면요. 아무리 안전한 자재라도 항상 긴장을 하고 조심조심 달아야 된다는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 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영업용 지게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오고 문자도 오고 또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어떻게 논해드릴 순 없어요. 뭐 조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지게차라는 게 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면허 따고 나면은 이 자격증을 따잖아요. 국가고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 건설 기계 그 하는 곳에 가갖고 면허증으로 바꿔줘야 돼요. 면허증으로 바꿔갖고선 그 면허증 갖고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업용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바로 현장 투입하면은 그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쉴 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돼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냥 잘하진 않아도 평범한 사람이 와서 일해주길 바라지, 발도 제대로 못 굽는 사람이 와서 이런 데 와서 일하고 있으면은 일 시키는 사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영업용에 뛰어들어서 뭐 이런 데 가서 발 꽂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뭐 떴다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게차는 너무나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바람만 안 꼬잡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발 꽂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지게차가 학원에서 조금 타본 것 같고는 절대는 안 돼요. 자격증이 있어봤자 쓸모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어디서가 됐든지, 뭐 유통회사가 됐든지 마트가 됐든지 그 골재상의가 됐든지 지게차 발 꽂는 거는 꼭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다음에 영업용 지게차에서 구직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쓰죠. 이런 데 가서 그냥 발도 못 굽고 그냥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반장님들이나 옆에 일 시키는 그 용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거나 쏟아먹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 사무실에서도 초보자 썼다가 이거 뭐 잡아뜨리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오지 말라고 내기나 나오고 그러면은 그 회사도 이미지 깎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게차도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발은 어디서든지 좀 꽂아보고 영업용에 뛰어드시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질문에 답글을 내렸다시피 저도 맨 처음에는 그 판매 하치장에서 조금 일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일한 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처음에 발 꽂으면서 이제 사고 쳤어요. 저도요.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사고 쳤지만 자가용 지게차는 제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거의 그 회사에서 이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영업용지게차가 들어갔다가 사고 치면은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물건에 따라서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 측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게차 자체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든지 꼭 발을 꽂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영업용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영업용이 보기보다 이제 쉽진 않아요. 지게차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은 또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버티라는 얘기죠. 버텨. 어디 가서든지 버티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저도 하고 다 하는 일인데 뭐 나라고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만 그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죠. 이 일을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사고 안 내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 동영상이라도 많이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다 틀리지만 제가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뭐 지게차 할 때는 어디 가서 뭐 누구 지게차 하는 거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지게차 이 운전석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밖에서 보는 거랑 이 안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높낮이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앉아보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근데 그나마라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유튜브 그 구글이란 회사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 비단 지게차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업종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유튜브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지금 뭐가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운전사 시점, 또 밖에서 본 시점, 각 시점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술 습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 기술을 더 이제 나날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항상 깨달으면서 제가 편집하면서 보고 또 끝나고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 어차피 지게차를 하기로 하셨으면은 꿋꿋이 버텨내시고 힘든 일 있어도 뭐 어느 일을 해도 안 힘든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포크레인을 해도 힘들고 덤프트럭을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제일 힘든 겁니다.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시피 힘들자 그러잖아요. 제일 어렵고 빡센 군대가 내가 나온 군대 아닙니까? 뭐 해병대 뭐 UDD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만이 이제 살아남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두산건설에서 짓는 능곡 현장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제 그 토목 하시는 분들 콘테이너 한번 내려드렸어요. 토목 하시는 분이 저를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른 지게차에다가 넘겨드릴 거예요. 저를 쓰더라도. 네, 감사합니다.